4월 보궐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예선 TV 토론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무산될 뻔했던 제3지대 TV 토론회도 사흘 뒤 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1대1 맞짱 토론 형식이어서 긴장감이 더 컸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사이 단일화 첫 TV 토론이 연기됐습니다. TV 토론은 당연하게 하게 될 겁니다. 저도 금준에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이 커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양측은 오후 실무 협상을 열고 TV 토론을 오는 18일에 하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토론은 자유 토론을 포함해 80여 분간 진행됩니다. 오는 18일 토론회는 채널A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후보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예비후보 4명을 2명씩 나눠 1대1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나왔을 때 그 정권의 책임에 대한 방어를 하는 선거를 해야 됩니다. 이현주 후보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2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탄핵에 앞장서셨잖아요. 앞장은 아니지만 탄핵에 찬성을 했죠. 네. 그 앞장선 네, 말씀하십시오. 많이 나와 네, 그건 탄핵에 앞장선 건 제가 여당에 네.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지난 20년처럼 공무원 하시던 모범생 스타일의 그런 리더로는 안 됩니다. 부산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훼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예비후보는 오늘 밤 첫 토론을 갖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